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TV의 스티반 애슐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요즘에 많이 바쁘게 진짜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네. UBC 인근의 캐리스테이트. 네. 밴쿠버 지역에서는 또 부촌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 프로젝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뒤에 보시는 오류 알라클라바입니다. 아, 지어질 네. 스트리트 이름이 발라클라바이고 네. 주소가 오류오류이라서 네. 아니, 프로젝트 자체를 그대로 따왔죠. 저희가 항상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개발사. 네. 개발사 이름이 저 이름하고 거의 비슷해요. 개발사 이름이 헌이에요. 헌. 네. 저는 한. 네. 네. 이 개발사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좀 그렇죠. 설명해 주신다면. BCG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진 개발사는 아닌데요. 이미 알버타주 특히나 캘거리 지역에서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디언이라는 프로젝트를 하이라이스. 네. 또 성공적으로 잘 분양을 마친 개발사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아 정말 이런 디자인이나 세세함에 신경을 썼다 개발사라고 네. 느끼는 점을 쇼스윗을 보고 느꼈던 것 같아요. 모형 자체가 엄청 커요. 네. 저층 콘도인데도 그죠? 그렇죠. 한번 가서 네. 보실까요? 네. 모형이 정말 엄청 크죠. 정말 저층 콘도 모형이 이렇게 큰 건 또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냥 저층 콘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층 콘도가 아니라 콘크리트로 지어진 저층 콘도라서 저희가 또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반 저층 콘도는 이제 목조 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콘크리트는 소음 방지에 좀 더 유리한 조건이죠. 이거 보시면 기둥도 보이시잖아요. 네. 네, 콘크리트 기둥. 일반 목조 저층 콘도에서는 볼 수 없죠. 맞아요. 네. 그리고 딱 여기서 보면 커뮤니티 가든이 역시 좀 약간 어르신들 네, 네. 좋아하실. 바꾸시고 건물 사이로 보이는 정원, 네. 그 코트야드도 이렇게 잘 지금 조성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특이한 점이 있잖아요. 특정 몇 유닛들은 이 개인 루프탑을 또 아... 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게 또... 로망이죠, 로망. 네. 자기 집에서 올라가면 바로 루프탑. 네. 근데 이 콘도에서 개인 루프탑이 있는 거는 사실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 콘도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스트릿이 바로 웨스트 41st Avenue 하고 발라클라바. 발라클라바 네. 같이 그 코너에 있죠. 이쪽에도 H마트가 있죠. 맞아요. 네. 도보로 10분에 H마트가 있다. 네. 차로 한 2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차로 한 10분 정도가 UBC. UBC까지 10분, 네. 그리고 공항까지는 15분 맞아요. 정도 걸리면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쪽이 북향이고, 네. 그렇죠? 이게 서향이고, 동향이고, 이제 남향. 맞아요. 그래서 이쪽 코트야드를 보려면 서양이긴 한데 다행스럽게 에어컨이 네.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에어컨뿐만 아니라 이제 순환하라고 ERV라는 네. 시스템이 들어가고 또 HRV 시스템도 있고 아주 쾌적하게 어르신들이 잘 살 수 있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보시면 이런 발코니 사이즈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네. 깜짝 놀랐죠. 위층 옥상도 있지만 이 또 옆에 나오는 발코니가 랩 어라운드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발코니가 있어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쇼 스위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실까요? 네, 한번 들어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죠. 네. 네. 좀 특이한 게 쇼 스위스이 쇼 스위스 108호인데? 네. 문이 이렇게 있나요? 다운사이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 집 현관문이 어떻게 생길지도 네.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게 힙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누가 왔나 보는데 하나 더 있잖아요. 아래에 네. 네. 그래서 이거는 휠체어를 타시는 휠체어 이제, 예,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야, 더 사력 있게 그쵸. 그럼 실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여기가 좀 특이한 점이 이 바닥 이게 라미네이트가 아니라 엔지니어 하드우드로 카페트 없이 전체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스티브 라미네이트랑 엔지니어 하드우드랑 어떻게 차이를 알 수 있느냐 네.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이거 보시면 이 폭이 보통 좁죠. 이야 이게 비싼 거예요. 네 지금 피스당, 그죠? 이 피스의 폭이 좁은 것들이 주로 네, 네. 주로 대부분 라미네이트 좀 더 와이드 플랭크라고 네. 네. 근데 이렇게 하드우드는 주로 이렇게 좁다는 거 우리가 네. 그거 보고 아 이건 하드우드일 수도 있다라고 항상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네. 이거 없는 데도 있잖아요 이 옷장이나 맞아요 엔트리 클로젯이 네. 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유닛들은 불이 자동으로 스탠드 하더라고 네. 네 와우 그럼 또 꺼지겠죠? 네 두 지금 그러면은? 문이 다 닫히면 꺼지겠거니 네 그러면 이제 클로젯 맞은편에는 이렇게 게스트용 화장실이 있죠? 네. 네. 이 캐비넷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개발사 측에서 이태리 제품으로 아~ 일반적인 뭐 아이키아 이런 제품이 아니고, 아니고. 네, 이것도 이제 당연히 쿼츠 돌들로 돼 있고 저는 사실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네. 지금 바로 이 욕조 위를 보시면요. 네네.
눈에 띄는 게 바가 눈에 띄어요. 이빠. 네. 예. 맞아 맞아. 역시 어르신들. 네. 맞아. 어르신들 용이고 샤워하시거나 하실 때. 네. 이게 또 핸드헬드가 있고 네. 또 기본으로 들어가고 콜러. 네. 네. 콜러 제품으로 들어가고요. 맞아요. 뭔가 좀 저렴하게 가려고 어떻게 좀 노력한 느낌이 좀 전혀 없어요. 없죠. 예. 네. 이런 걸 보더라도. 네. 그럼 저희 한번 키친도 살펴볼까요? 네. 키친에서 중점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 키친을 보고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이 와인셀러예요. 아, 네, 와인셀러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오, 네, 자동으로 또. 맞아, 이게 그냥 빌트인 와인셀러가 다 스탠다드. 네, 기본으로. 원베드룸도 그죠? 맞아요. 네. 심지어 원베드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 제품들이 다 독일제. 네. 밀라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다. 전부 다 들어가 있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근데 또 뭐 주부님께서 네. 좋아하실 빌트인 스타일의 예, 풀아웃 팬트리. 풀아웃 팬트리.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이제 드로어가 없으면 네. 이 안에 있는 거를 꺼내 쓰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잘 안 쓰게 되고 공간 활용을 좀 적절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너무 좋죠. 서랍 형식으로. 네. 이것도 지금 벌써 30인치. 네. 원베드룸. 원베드룸까지도요. 원베드룸까지도 와. 다 30인치고 열어볼까요? 사이즈가 와우. 이렇게 또 네, 30인치 들어가고요. 밀라. 밀라 제품으로 들어가고요. 이 아래쪽도 저희가 보면 이게 두 개네요? 네. 지금 두 개의 서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하고 아래쪽도 네. 그리고 이제 디시워셔. 디시워셔. 다 빌트인으로 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싱크대 사이즈 한번 보세요. 네. 지금 가로로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가 또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이게 아마 이게 아주 통짜로 하나짜리 싱크대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가까이 와보시면은 이게 또 분리할 수 있는 분리 지금 제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이런 거에 좀 친하지 않은 건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예. 지금 보통 반만. 여기까지 있거나 아예 없거나 하는데 네네. 반 정도만 이렇게 네. 이거 보실지 모르겠지만 벌써 백스플래시라고 그러잖아요. 네. 와우. 이거 럭셔리. 전체 너무 멋스러워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찌든 때나 이게 중간에 그라우트에도 네. 아니, 그런데 닦기가 편하고. 네. 그리고 여기 요거를 또 놓칠 수 있을 텐데 와 저 요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저... 레이지 수잔이라고 이게 쭉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나요? 와우 여기까지 나와요. 상당히 길게 나오네요. 맞아요. 네. 여기도 많이 좀 그죠? 이렇게 뭐 넣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낭비하는 공간이 없이. 맞아요. 요거는 오븐이죠. 오븐. 예. 네, 그러면 또 오븐이 네 아래 보시면은 지금 되어 있고 밀라. 네, 밀라 제품이고 보통 마이크로웨이브가 여기에 있기 마련인데 콘도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이크로웨이브가 없어요. 맞아요. 대신에 지금 비싼 게, 네, 아래쪽에 보시면 스피드 오븐이라고 네. 네, 마이크로웨이브 같은데 좀 더 비싸고 훨씬 더 좋은 성능인 이게 스피드 오븐이 와. 지금 들어갔죠. 네, 이것도 그냥 기본 기본으로 다 들어갑니다. 방이 저 플랜이 이게 투베드룸 플랜이거든요. 투베드룸 플랜이죠. 네. 그래서 보시면 역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턱 같은 게 없다고 역시 네. 전체가 다 엔지니어 하드우드이기 때문에 턱에 걸려넘지 않고 네. 한국 분들은 보통 이런 방에 이제 천장에 등이 있는 게 좀 익숙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에 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간접 조명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여기는 다 천장에도 이거 라이링 픽스처를 다실 수 있도록 다 캡 이제 캡으로 해서 씌워져서 네. 다 나온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럼 저희가 마스터 베드룸의 화장실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여기가 워크트루 클로젯이죠. 맞아요. 네. 네. 여기 이제 뭐 남자, 여자 뭐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문을 열면 와우. 와우. 이런 거 다 포함인가요? 네. 이거 포함입니다. 와우. 네, 이게 다 그냥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서랍이 네. 들어있고요. 풀아웃으로. 네. 그거 너무 좋죠. 네, 여기 벌써 쫙 이게 뭐가 깔 수 있는 네. 거죠. 이렇게. 오늘 좀 급해서 안 깔았나 봐요. 그리고 여기가 안방 화장실. 네. 네. 안방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쿼츠 돌이고 그다음에 이태리에서 셀리니 네. 캐비넷이 왔고요. 저는 또 이 거울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거울. 거울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라이트를 중간에 이렇게 해서 네. 너무 좀 호텔에 온 느낌인데 네, 그런 분위기가 나고요. 맞아요. 이거는 열리진 않고. 열리진 않고요. 네, 열리진 그렇죠? 않고 큰일 네. 뻔했어요. 네. 열리진 않고 그 대신 그 여기 있다는 거죠. 네. 네. 아예 이걸 캐비넷을 주죠. 그렇죠. 도어가 없는 형식이 아니라 이게 다 도어가 있는 네. 캐비넷이 들어가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저는 이게 맞아요. 가장 충분히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게 없는 것도 많은데 네. 그리고 이것도 바닥 난방입니다.
와, 너무 좋죠. 예. 화장실만. 네. 예, 바닥만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샤워 도어를 열면 보통은 이제 턱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턱이 없어요. 턱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걸려 넘어지지 마시라고. 세컨 베드룸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네. 네, 여기 보시면 퀸 사이즈죠. 그쵸, 퀸 사이즈 베드가 들어가는. 약간 퀸 사이즈. 네. 네. 클로젯도 이게 다 있고요. 이쪽에.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 네. 불이 이렇게 켜진다는 게. 네. 이제 실제 봤어요. 와, 제가 이제 보았다 방금. 제가 전 증인입니다. 네. 에어컨이 들어가니까. 네. 덕트 시스템 베인다 돼 있다는 거. 방충망도 좀 보입니다. 여러 가지 실제처럼 네. 살 수 있는 것처럼 좀 그대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가 바로 워셔랑 드라이어가 있는 런드리룸인데요. 또 저는 요거 보고 어플라이언스 보고 놀랬잖아요. 또. 네, 이게 일체형이긴 한데 네. 좀 특이한 점이 위아래 컨트롤 버튼이 다 중간에 있다. 네, 보통 드럼형으로 되어 있는 세탁기나 건조기는 다 이쪽 위쪽 상단에 이렇게 있기 마련인데요. 지금 여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버튼이 맞아요. 이렇게 있다는 게 좀 키가 작거나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충분히 다 사용하실 수 맞아요. 있게 네. 이렇게 지금 키가 해놨습니다. 좀 이렇게 작으신 분들이 살 때 좀 어렵죠. 네. 이게 여기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이불 빨래, 어메니티 공용 시설에 커머셜 사이즈 세탁기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처음에 저희도 이해를 잘 못했잖아요. 맞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집 안에 세탁기가 없어? 있는데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네. 큰 이불 빨래 이런 거는 그쵸. 그 밑에서 해라. 큰 사이즈로 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네. 특이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와. 저는 사실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다 포함이거든요. 네. 다 장이 이렇게 짜져 있는데 무엇보다 와. 이게 지금 와우. 분리수거하기 편하게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네. 언제 예상 완공일인가요? 예상 완공은 지금 3년 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것도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지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파짓은 어떻게 되나요? 디파짓은 분양가의 20%입니다. 계약하실 때 만불,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만불을 제외한 10%,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5%, 마지막으로 그로부터 6개월 후에 5%를 내시게 됩니다. 가격은 Early Purchaser Incentive, 그러니까 일찍 사시는 분에 한해서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1베드룸은 3만불, 3베드룸은 7만불까지 깎아준다고 합니다.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은 price per square foot, 즉 square feet당 가격은 1베드룸은 1600불 중반대에서 시작, 1베드룸 플러스 플렉스는 1600불 초반에서부터 시작, 2베드룸은 1800불 초반에서 시작, 2베드룸 엔텐은 1800불 중반에서 시작, 그리고 마지막 3베드룸은 1800불 후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파킹, 뭐 스토리지 다 포함이고요. 그중에서도 8개의 프라이빗 가라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좀 특이하게 타운하우스처럼 더블 가라지가 이제 있는 건데 추가로 비용으로 네. 따로 사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8개가 네. 진짜 하우스에서 다운사이즈 하셔서 첫 번째 콘도로서는 딱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스트라타피. 스트라타피가 59센트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게 이불 빨래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네. 런드리가 있죠. 안에 세탁기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네. 세탁기가 좀 작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큰 걸로는 공용으로 네.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아까 위에 옥상 커뮤니티 가든 네.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오리고오류 발라클라바에 네. 좀이라도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저희 부모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다 네. 하면은 저희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요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분양 시작 안 했죠? 네, 곧 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들어서요. 바로 연락 주시고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always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